많이 건조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찾는 것이 바로 인공눈물이죠. 인공눈물에는 보존제 첨가에 따라 다회용과 일회용으로 나뉘어지는데요. 특히 일부 보존제가 렌즈를 부식하기도 해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을 많이 선호해요. 그럼 일회용 인공눈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볼까요? 깨끗하게 손을 씻고 개봉 후 처음 한두 방울은 눈에 넣지 않고 그냥 떨어뜨리세요.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당겨 액체를 떨어뜨린 뒤 눈을 감고 콧등 옆 눈물이 지나는 눈물관을 1, 2분간 누른 다음 약액이 고루 퍼지게 하면 끝! 그리고 일회용 눈물은 한 번에 다 쓰셔야 해요. 아껴두었다가 재사용하면 진짜 피눈물 날지도 몰라요.